오늘이 12월 15일이니까 딱 보름 15일 남았네요. 주말 공휴일 빼면은 거의 1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10일 전에 보험 생각하셨던 분들은 얼른 연락 주세요. 내년에 무해지 보험이 없어집니다. 100%입니다. 100%. 오, 와.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10월 달에 무해지 보험이 한번 없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생명보험이 없어지는 거고, 손해보험은 아직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입니다. 1년 전부터 금융감독원,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험통신, 그 보험신문, 여러 가지 이제 대중매체에서 이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진다고 그전부터 계속 이제 광고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12월 15일인데 앞으로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주말 공휴일 빼면은 딱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무해지 보험이 드디어 네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사라질 무해지 보험, 매우 저렴하고 또 납입 기간 끝나면 100% 이상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해지 보험이 드디어 이제 없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 보험사마다 지금도 바쁜데 20일 넘어가면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또 신사자들이 이제 언더라이터죠. 보험 신사자들이 재택근무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도 점차 이제 뭐 3단계 뭐 이제 코로나 사회 두기 3단계로 이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3단계로 되면은 무조건 이제 보험 내근직이나 아니면 언더라이터 신사자들은 분명히 재택근무를 할 거고요. 또 지금 이제 무해지 보험이 1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까지 앞으로 15일 남았는데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제가 때 20일 넘어가면 정말 폭주할 것 같다는 거죠. 뭐 병력 없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유병자 보험 가입하실 분이라면 그냥 프리패스이니까 솔직히 언더라이터 신사자는 필요 없어요. 저희 설계사들이 그냥 설계하고 가입하고 만나서 사인받고 아니면 전자서명 보내면 끝나는데, 일단은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지금 공급하는 입장에서 엄청 지금 문의가 오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는 그 심사를 다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며칠 정도 걸리고 또한 이제 문의가 폭주되고 그리고 가입 문의가 많이 오고 가입을 많이 시키면 보험회사는 항상 그렇죠. 12월 말까지 안 가요. 뭐 12월 26일, 27일까지만 조기 판매하겠다 이러고 항상 그게 레퍼토리였어요. 12월 달이나 3월 달에 항상 바쁘긴 했는데 이번 달은 이슈가 있고 또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기에 이제 판매가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물론 타회사나 이제 하위사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농협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12월 27일, 25일 이렇게 조기 마감할 예정도 있을 것 같고요. 롯데손해보험이나 MG 같은 경우도 역시, 근데 이제 상위사죠. 뭐 메리츠나 하나 뭐 이런 회사들은 끝까지 12월 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도 조기 마감하는 경우가 뭐 덜어 있었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때 시간이 쫓겨가지고 또 부랴부랴 뭐 시간이 쫓겨서 무해지 보험 없어지니까 그때 가입하지 마시고요. 지금 미리 제 영상을 보신 분, 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연락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좋은 상품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시간이 쫓겨가지고 컨설팅 한 거라 시간이 지금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꼼꼼히 비교해서 좋은 상품 추천해드리는 거랑 이제 그런 느낌이나 어떠한 설계 자체가 질이 틀리니까 먼저 연락 주시면은 지금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설계를 해드릴게요. 아, 무해지 보험이 왜 장점일까? 일단은 무해지 보험은 일반 표준체나 아니면은 뭐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저해지 보험이죠. 손해보험도 내년에 저해지 보험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무해지 보험은 저해지 보험이나 일반 표준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납입기간 끝나면, 일단 납입기간이 뭐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납입기간이 끝나면 내가 납입했던 금액을 100% 초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일단은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으면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에 100% 초과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권고를 하다 보니까 일단 보험회사들도 납입기간 끝나면, 지금 롯데나 뭐 이런 보험요, 어린이 보험 20년 납입기간 끝났잖아요. 130%가 돼요. 정말 예, 어떻게 보면 미친 보험이죠. 네, 그래서 뭐 20년 후에 해지해서 그때
뭐, 그 환급금 찾고 다시 가입을 할전저, 20년 후에 정한 130%면 일반 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 건강보험 이상으로 투입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뭐, 25년, 30년 되면 뭐, 180%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 수치는.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보험이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꼭 연락 주셔야 제가 무해지보험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딱두 가지죠. 일단은 그 표준형으로 일반 환급률이 점점 올라가고 이제 납입기한 끝났을 때는 100% 초과할 수 없는 그 표준형, 지금 현재 좀 20, 30% 보험료 비싼 이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저해지 보험이죠.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이 있는 거, 아니면은 납입기한 끝나서 환급이 있는데 100% 초과할 수 없는 보험. 물론 그 상품도 무해지 보험처럼 저렴할 수 있겠지만 뭐 무해지 보험 만큼은 저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직 그런 플랜에 대해서 그런 뭐 이게 공지사항이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일단 제 추측이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교육했을 적에 뭐 이런 시나리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지점장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15일이니까 뭐 주말 빼면은 아직 뭐 10일이나 12일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연락 주셔야 뭐 무해지보험 저렴하게 좋은 상품으로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시면은 얼른 연락 주시고요. 지구상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무해지보험 앞으로 15일밖에 없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가입,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제가 관리를 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알림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사후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햇빛 쬐가지고 제가 인터뷰 못하겠네.